성장기라서 뭘 먹어도 맛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근데 방도 그 작전 돌려놓고 나 다음부터는 출연하지 않겠다 선언. 안녕하십니까 김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얼마 전에 그 댓글 중에서 그 헬라이언님께서 닭죽을 먹었는데 2시간 있다가 혈당이 99밖에 안 나왔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놈이다. 그래서 저는 본죽에 있는 삼계닭 그거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삼계닭 먹기 전에 한번 혈당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한번 재볼게요. 자, 나왔습니다. 117이요, 117.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뭐 마음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잘 안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도 이거 122여로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본죽입니다. 본죽. 아, 이거는 본죽에 있는 그 삼계죽이에요. 삼계죽. 브랜드가 본죽이고요. 삼계죽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뭐야 이거 신건지라고 해야 돼? 동치미? 아, 동치미 있고요. 난 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장조림. 아, 자꾸 친구예요, 장조림. 그리고, 요 양념도, 이것도 훌륭하죠, 이것도요? 아주 좋습니다. 뭐, 김치는 뭐, 그냥 그렇구요. 뭐.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게 혈당이 얼마나 나올까,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는 110을 미만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삼계죽. 아우, 좋아. 맛있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삼계탕 그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이게 죽은 먹는데 진짜 안 올라간다고? 흰쌀밥인데? 아니, 보니까 이거를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어깨 한 번. 남자 한 번 다 먹어야 될 게. 어우, 심하다, 진짜. 항상 요 양념 뽀시래기 이거 올려서 먹겠습니다. 어우. 와우. 이건 안에 뭔가 무 같은 게 들어가 있나 봐요. 무. 뭔 생채를 좀 갈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제일 기대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장조림. 죽어 이거. 본주에도 이것만 따로 파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뭔가 따로 사기 좀 이렇게 있고. 아. 장조림 딱 뜨거나고, 아 좋아요 진짜. 장조림 짜야 맛있어. 뭔 동치미 이거? 동치미. 아, 동치미. 아우 새콤해. 근데 이게 항상 죽 먹을 때만 느낀 거지만. 배가 안 불러, 먹고 나도. 안 그래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양념. 하나, 양념. 올리고. 하나, 올리고. 아, 이거 뭔가. 국물의 뜨끈함이랑 죽의 뜨끈함이랑 좀 달라. 이거는 여운이 길게 남아요, 이렇게 막. 후우우우 내려가는 거. 아,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노간장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가 싹 뿌려가지고 요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게 삼계죽을 먹으니까 뭔가 땀 나는 것 같아. 이게 그것도 보양식인가 봐. 그죠? 맛이 나봉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한 시간 전에 117 나왔었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재볼게요. 근데, 봄이라서 조금 저도 고민이 되긴 해요. 아, 저는 일단 메트포민 일단 하나 먹었습니다. 500ml짜리. 일단 그거 하나 먹은 상태고요. 일단 나왔습니다. 195.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95. 왜냐하면 이게 100미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닭이 들어갔다고 해도 100미는 100미인가 봅니다. 195. 띠로리. 네, 주제 잘 썼습니다. 생각보다 당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은 바로 2시간 후부터 일단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135. 그러네요. 좀 이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네요. 195까지 올라갔다가 135까지 내려오는 거 보면은 소화가 빨리 되나 이게? 죽이려 그런가? 그래서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130 이하로 내려오긴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삼계죽을 한번 먹어봤고요. 뭐 나름 뭐 괜찮긴 하네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